기아 타이거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투타의 조화로운 활약 덕분일까요? 무려 파죽의 5연승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하나와의 시리즈 3연전 내내 베테랑 최영우 선수의 활약이 빛이 났습니다. 불혹의 최영우가 사는 법 바로 공개합니다. 하나와의 시리즈 1차전 최영우 선수의 데뷔 첫 권투 안타가 나왔습니다. 벤치 사인은 없었고요. 수비 시프트를 확인한 최영우 선수가 기지를 발휘한 건데요. 이 안타는 승리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고요. 하나와의 시리즈 2차전, 이때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기아가 한점 앞서고 있었던 5회 초 6역수 땅볼을 기록하며 KBO 리그 17시즌 만에 역대 두 번째 통산 1,400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경기도 시작부터 타격감을 발휘한 베테랑 최영우. 2회 윤대경 선수를 상대로 초구를 건드려 우중간으로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에 물꼬를 터졌던 최영우 선수. 자, 그리고 이어진 3회 나성범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박동원 선수도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해 주자들이 쌓이기 시작한 상황. 또한번 타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좌중간으로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낸 최영우 선수였습니다. 이때 나성범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며 추가점을 신고한 기아였는데요. 최영우 선수 타격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최영우 선수뿐만 아니라 나성범 선수의 홈런까지 나오며 4경기 연속 홈런포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의 타격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